맛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왜요? 체육 보고 있나요? 체육도 맛있네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최진원. 진원 씨, 뭐 하고 계세요? 아, 저 지금 설교 준비 중입니다. 열심히시네요. 언제 설교죠? 이번 주일 설교이고 이번 주일 저녁에 또 집회를 가가지고 집회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네요. 네. 늦은 시간인 것 같은데 보통 이 시간에 설교 준비하시나요? 설교 준비 하다 보면 또 많이 늦어지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집중이 잘 돼가지고. 혹시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배고프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선생님이 배고프신 거 아니에요? 조금 그렇긴 한데 저도 좀 배고픈 것 같아요. 허기지네요. 시간이 늦어가지고 배달 시키기엔 좀 그렇고 한번 다녀오실까요? 그럴까요? 갑시다. 안녕하세요. 저희 일단은 돌아볼 곳이 일단은 라면 코너부터 봅시다. 엠비디는 편의점 음식의 달인이라고 알고 있네요. 아, 네. 엠비디는 픽으로 가시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고릅니다. 자이언트 떡볶이 매운 치즈. 네. 예. 궁금한 게 있는데 사람이 사랑하실 때마다 뽕 뽑으려고 오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편의점 야식을 먹는데 26,000원이 나와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화면을 위해서는 네 여러분 이제 먹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또 민피씨님이랑 이것저것 많이 사봤는데 좀 많이 샀어요. 근데 한번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마크 정식을 또 처음 먹어보는데 피디님 또 해주셨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도하고 먹을게요. 어떻게 먹으면 돼요? 그냥 면이랑? 그 소세지부터 드시면 돼요. 아 소세지부터요? 네. 순서가 또 있구나. 순서는 따로 없네. 소세지가 맛있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워낙 떡볶이를 좋아해가지고. 그 스파게티 맛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거 신기하다. 그리고 불닭 까레보도 있거든요. 아, 나 이거 너무 많아서 어디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피디님 안 드실 거예요? 맛있게 드십시오. 야, 또 이 핫바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돌성 마늘 프랑크 이거랑 까르보 불닭이 그렇게 또 그 조합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조합이 좋다고 하더라고 아니야. 조합이 좋아요. 제가 먹어본 거예요. 맛있네요. 이게 물을 하나도 안 남기고 해가지고 맵네. 우유 중에서는 딸기 우유만 드세요? 원래는 진짜 딸기 우유만 먹다가 요즘엔 바나나 우유도 좀 먹습니다. 초코 우유는 안 먹어요 참고로. 제가 오늘 이거 CU에서 모두 샀거든요 여러분들. CU 관계자분이 보신다면은 언젠가 광고 한번 주시면 제가 또 한번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시네요. 소지도 안 드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4시간 전에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도 맛있네요. 피디님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와 진짜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어떡하죠? 여기서 그만 먹기에는 또 좀 그렇죠. 그래도 먹어볼게요. 좀 더 열심히.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오늘 먹방을 찍어야 되는데 그걸 까먹고 저녁을 너무 늦게 먹었어요. 그래도 맛있습니다. 맛있죠 여러분? 네, 맛있죠 여러분이 아니라 맛있겠죠 여러분? 근데 내가 이거 마크롱이 처음 먹어본데 맛있다. 근데 이거에 양이 진짜 많아요. 만들어 드실 분들은 친구랑 같이 먹던가 여자친구랑 먹던가. 지금 많이 행복해 보이시네요. 감사하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또 이번에 먹방을 찍은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 댓글에서 먹방 보고 싶어요 라고 또 한 분이 댓글 다셔가지고 그 구독자 한 분의 요청으로 인해서 찍는 영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삼각김밥 혹시 데워 드세요? 그냥 드세요? 이건 좀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런 치즈, 얘는 치즈가 들어간 건 좀 살짝 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반은 저는 안 데워 먹습니다. 약간의 그 차가운 게 또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또 피디님이랑 그 17년도에 자취할 때 저희가 또 돈이 없어가지고 항상 편의점에서 밥 먹지 않았습니까? 제 인생 편의점 음식을 제일 많이 먹었던 때가 17년도거든요. 아 또 그때가 떠오르네 또.
그때에 비하면은 풍족하네요. 그렇죠. 딸기 하나 드세요, 비. 아 예. 삼각김밥 하나 드실래요? 아 예, 저는. 네, 하나 드세요. 네, 저는 이따가. 매운 치즈 이거 볶음밥으로 그냥 먹어볼게요. 소리가 좋은데. 너무 행복하신가 봐요. 네, 혹시 제가 안 먹었나요? 아니 왜 그대로죠? 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 질문? 네. 아 질문 준비하셨어요?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좀 진지한 질문일 수 있어요. 먼저 이제 축하드릴 게 있잖아요. 이번에 책을 출판하셨던 걸로. 아 네 맞습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혹시 책 출판하시면서 좀 소감이나 간단하게. 이번에 사실 좀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쓴 글이나 제가 만든 이런 영상에 사실 되게 많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약간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사실 책을 내기까지도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책이 출간되고 많은 분들께서 또 후기를 보내주시는데 되게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 같아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도 이 책을 쓰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많은 구매 그리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아니요. 아, 지금 질문 또 드려갑니다. 최진원 씨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전도사, 대학생 이번에 이제 작가로도 데뷔를 하셨는데 그렇게 다양한 역할을 맡다 보면은 힘들거나 애로사항이 있진 않으셨나요? 힘든 점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포지션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애매해질 수도 있는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뭔가 애매해지지 않기 위한 발버둥을 되게 많이 치는 것 같아요. 또 게다가 그만큼 바쁘니까 뭐 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뭔가 내 모든 걸 한 분에 쏟아붓지 못할 때 느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얻게 되는 오해들도 있고 그래서 또 꽤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렇게 바쁘신데 이제 연애는 또 언제 하세요? 진짜 딱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만나거든요. 금요일 저녁 정인이가 퇴근하고 저녁 먹고 카페 가고 끝. 아니면 토요일 날에 제가 만약에 사육이 좀 널널하다 그럼 제가 차를 끌고 정인이랑 어디 갔다 오든지 그렇게 연애를 하고 있어요. 사실 서로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서로에게 서로를 욕심내기보다는 좀 이해해주고 약간 인정해주는 그런 연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안해요 좀 정인이한테. 요즘 사실 신경을 많이 못 써줬거든요. 그래서 되게 미안한 것도 있고. 여자친구분에게 한마디. 한마디요? 너무 오글거리는데요? 정인아 이 자리를 빌어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내가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도 우리 오래오래 예쁘게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잘 만나보자. 화이팅! I love you! 사랑꾼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 척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먹으면 돼요, 그냥? 네, 편하게 드세요. 아, 하나 드세요. 아, 예. 맛있다, 이거. 왜요? 그럼 이제 보여주고. 아, 죄송해요. 맛있다, 이거. 편의점 건데 맛있네. 질문 계속해도 되나요? 네. 최진원이란 한마디로 누구다? 애매한 놈이다 라고 얘기해요. 참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막 진짜 특출나게 잘난 무언가가 없다라는 느낌? 뭔가 그래서 저는 더 약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드세요. 또 메론 맛이거든요 여러분. 메론 맛 롤케이크도 사봤어요 여러분. 맛있네요. 아, 슈가 디저트 잘하네 진짜로. 지우 보고 있나요? 디저트 맛있네요. 지상적인 질문을 좀 해보길 바라는데요.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것은요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이제 책에 잘 나와있어서요 여러분들 그 책 한번 다들 구매해보시고 읽어보시면 더 깊은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구마 찰떡꼬치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왜요? 뷔페 가면 다 먹고 뭔가 진짜 안 먹기엔 아깝고 먹기엔 배부른데 혼자서 먹는 느낌? 아 무슨 느낌인지 잘 알아요. 근데 이건 제가 제 돈에 내고 산 거기 때문에 일단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먹은 메뉴 중에서 베스트 뽑자면은? 제 앞에 나와있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어 얘네가. 진짜 딱 베스트 3요. 진짜 쉬우는 디저트 맛집이다. 카페에 갈 필요가 없나요? 진짜 카페 갈 필요가 없네요. 여러분들 괜히 돈도 없는데 카페 가가지고 돈 이렇게 많이 내지 마시고 이렇게 디저트 사다가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대체 뭘 보여주는 먹방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가 이렇게 애매한 놈이라고. 사실 꽤 애매해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편의점 야식 먹방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워낙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다 먹는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최선을 다해 한번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원하시는 또 컨텐츠가 있다면 또 언제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또 이렇게 제가 그 댓글 보고 또 오늘 영상 찍게 된 것처럼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 소연쌤한테 머리 왔습니다. 자랑하려고 부모한테 얘기해요. 안녕. 다음 주에 또 하시자. 바이. 그러니까 구독 좀 해. 안녕.